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더니TV로 아니, 농담이고 지금 오늘 아주 엄청난 컨텐츠를 준비해왔어요. 바로 더니가 만든 파쿠르 하기 깔깔깔깔깔 그래요. 조용히 하세요, 명수씨! 일단 제 파쿠르에 어울리게 이 아름다운 벚꽃나무 숲에다가 만들 건데요. 일단 제가 파쿠르를 평소에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느 정도 만들고 우재님한테 좀 난이도 자문을 좀 받고요. 마지막에 명수님이 데코하라는 대로 내가 이렇게 데코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보겠습니다. 호호씨! 파쿠르 도안을 짜볼 건데요. 일단 제가 만든 파쿠르니까 제가 깰수 있는 수준이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일자를 이렇게 쭉 만들어. 도전하는 정신이 들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약간의 어려운 과정을 넣고 싶은데요. 난관을 한 3개 정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골인 하면은 이 기쁨을 더욱 더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마지막 난관 3가 가장 어려운 난관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할 텐데, 일단 또니 파쿠르니까 중간쯤에 퀴즈를 넣어야겠어요. 또니 퀴즈. 나에 대해 알고 있는 자만 이 파쿠르를 통과할 수 있다. 사실 막 식상하게 그 슬라임 블럭 이렇게 뚝 떨어져갖고 올라가고 그런 저는 어려운 건 넣지 않을 거예요. 절대 제가 못 깨서 안 넣는 건 아니고요. 자, 그래서 난관 1에 뭐지? 아, 뭐지? 네,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파쿠르를 도안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 도안대로 만드는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벚꽃나무와 소들이 걸어다니는 하얀 친화적인 파쿠르입니다. 친절한 파쿠르예요, 제 파쿠르 컨셉은. 이런 파쿠르가 어딨어요? 이렇게 쉽고 간편하고. 칭찬 5개만. 이건상 이렇게 아름다워야 돼요, 파쿠르는. 원래 파쿠르라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수록 이렇게 주변이 좀 아름다워야 돼요. 이 건데 머리 주고. 오, 나이스 나이스. 조화로운데? 이쪽이 오고 이쪽이 X로 하고 문제를 보내지? 없어졌어, 띠띠. 시간 안에 제가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요. 미친가? 이거 똑같은 거 명수가 복붙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복붙 하나만 말려줘. 이렇게 똑같이 길 이렇게 일직선으로 갈 거거든. 포지션을 잡아요. 포지션이요? 네. 아, 그건 저도 알죠. 잠깐만요. 모를 것 같아요. 완드를 꺼내. 했어요. 근데 일직선으로 쭉 복사하고 싶은 거죠. 네. 그러면은 그만 복사하고 싶은 만큼 슬래시 슬래시. 스택 하고 숫자 복사하고 싶은 만큼은 숫자를 넣으세요. 2개 했어요. 해보세요. 안 돼요. 아, 왜 슬래시 2개 쳐야 돼요? 당연하죠. 아. 그거는 당연한 건줄 오! 알았는데. 미친! 개신기! 잘렸잖아요! 님이 포지션을 그렇게 잡았잖아요. 헐! 근데 좋다. 이렇게 하니까. 헐, 이런 방법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테이지죠. 스테이지 3. 오디션장 만들기. 오디션장으로 가봅시다. 이제 산으로 올라가. 이 벚꽃을 뚫을 순 없어. 됐어. 근데 좀 바보 같다. 생각해보니까 여기서 보이잖아, 길이. 정답이 보이네? 아니, 어떡하지? 몰라. 부재님이 오시기 전까지 잠깐 밸런스 좀 맞춰보겠습니다. 너무 쉬우니까요. 아무리 저라도 일자는 좀. 툭간 점프. 사다리 같은 거막 놓고 그러던데. 나비. 슬라임. 근데 그거 해야 돼요. 본인이 깰수 있죠? 아, 그럼요. 제가 깨면서 만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은 다 일자거든요. 한 시간 전에 또니 누가 요즘 식상하게 슬라임을 넣고 그럽니까? 아! 슬라임 여기다 두면 올라갈 수 있나?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깨는 거야? 수현이가 그때 알려줬는데. 4칸 맞죠? 또니님! 네? 누나! 어? 이렇게 해가지고 봐봐. 에?
이렇게. 오, 야 잘한다. 나도 해볼게. 내가 깨야 되니까. 하나, 둘, 폴짝. 아! 아!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알겠어요. 다시 해볼게요. 아! 안 할래요. 너무 멀리 갔어. 이거 그러면은 누나의 난 맞춰서 하도록 하자. 아싸. 해봐. 오, 됐어요. 오케이. 여기서 또니 침튼 다섯 개 하기를 할 건데요, 우재님. 이걸 생각했거든요. 여기다 써갖고 넣으면은 제가 밑에서 보고서 통과시켜주기 아니면 죽이. 이거를 할 거면 이렇게 해야지. 아, 안 보이게? 네, 내가 보기에 이거 칭찬 이거 하기 전까지 안 하고 그냥 쭉 갈 거 같거든? 그 잡는 거 잡을 수 있어? 아, 그러면은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그 레버 같은 걸로 내가 밑에서 당기면 길 생기게. 이거 뭐지? 공중부야? 우와! 됐지? 아, 시원해! 으악! 그러면 이제 그 내가 또니 칭찬 다섯 개 하면은 길이 바뀌는 레버가 생겨? 내가 아래에다 해줄게. 아, 내가 잡아당겨 줄게. 그럼 여기까지? 자문은 이 정도? 명수야! 예. 명수야, 서버 와봐라, 명수야. 다 꾸몄어. 이제 뭐가 됐군요. 네네네네. 다 온 건가, 여기? 거기에 명수야, 오디션장을 만들 건데 너가 시키는 대로 할게. 아, 그냥 저는 그냥 입만? 입으로 설명해주면 돼. 자문. 일단 넓은 부지를 만들어. 넓은 부지?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에 무대를 만들어 봅시다. 심장 어때요? 뭐 작은가? 뭐 좀 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또니님 마음대로 하니까요. 아니요 큰 걸로 자문 받기로 했으니까 큰 걸로 바꿀게요. 어때요? 이거 어떻게 더 크게 하지? 한 틀을 더. 아, 명수님의 지금까지 고난이 느껴져요. 대체 이 하트 만들면서 무슨 뭘 느낀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되게 좋아요. 지금 명수님이 그리는 마음대로 되고 있어요. 저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그리고 있지만 좋아요. 다음에 무대가 좀 더 높아진다고? 네. 그러면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될까요? 어떻게 높이지? 어떤 명령어를 써야 될까요? 우리는 배웠어요, 조금 전에. 아, 스택! 맞아요. 그러면은 포지션을 잡고 돌아보면서 스택해요. 맞아요. 헐, 난 진짜 개천재야. 아휴, 네. 터스. 포지션 잘 잡고 있는 거겠죠? 네네네. 스택 위로는 어떻게 해요? 위를 바라보고서 하면 되겠죠? 스택 1. 제가 포지션 잘 잡았냐고 물어봤죠. 아, 이거 아니구나. 어떻게 잡아야 되지? 여기서 이렇게 잡아야겠다. 스택 위를 바라보면서 스택 1. 이상하게 됐어요. 위를 바라보라고요. 위 하늘. 하늘 완전하게 목을 확 꺾어요. 오케이. 좋아요. 오! 맞았죠? 개신기해. 그 다음에 이게 백스테이지잖아요? 네, 계단? 이제 뭐 계단도 계단인데 여기 뒤랑 이렇게 무대를 막아줄 그런 파티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파티션이요? 네, 처음 왔을 때 또니 뭐 노래 시키고 했네 막 그런 뻔한 소리. 그거 안 보이게? 아, 그러면 오케이 약간 핫핑크로 할게요, 이렇게. 네,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어때요? 꿈만 같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무대를 좀 꾸며볼까요? 네. 자, 오디션장, 무슨 오디션장이죠? 노래 오디션장. 그럼 마이크가 있어야겠죠. 마이크? 공연장 하면은 또 레이저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해보면 어떨까요? 어떻게 해요? 뭘로 해야겠어요? 레이저쇼? 그 하늘까지 빔 쭉 가는 거. 아, 신호기! 네네네. 뭐요? 아니 이미 말려준 대로 한 거예요. 근데 신호기를 거기다 할 거예요? 어디다 할까요? 아니 뭐 마음대로 하세요. 그건 본인님의 작품이니까. 알려주세요. 거기다 놓으면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빔 바르는 거를 써야겠어. 아, 뒤에다가 해야겠구나. 뭐 뒤에다 하시든지 뭐 앞에 여기 어쨌든 중앙만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 네네네. 여기 이거 색깔 이거 잠깐 밤으로 바꿔. 색깔 이거 그 유리. 색깔 바꾸는 법은 아시는군요, 또네님. 안 바뀌어요. 아, 유리가 아니라 생유리판으로 해야 되나? 또니님, 그 신호기를 일단 켜야
김이 나오든지 말든지 하지 않을까요? 아! 다이아를 주변에 설치해요. 이렇게. 안 돼요! 편집자님 이거 꼭 써주세요. 편집자님 이거 꼭 써주세요. 잘라서 드려야지. 신호기도 못... 안 돼요! 이거 꼭 써주세요. 편집자님 이거 꼭 써주세요. 어떻게 해요? 사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왜 십자가로 설치하고 있어요? 안 돼요! 됐다. 네, 그 신호기를 한 칸 묻었으면 굳이 무대도 파기 안 할 수 있었을 텐데. 아, 그걸 이제 말해요. 여러분은 생업이 바크인 기획체를 보고 있겠습니다. 친구들이 재밌게 깨줄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돼요. 하하. 맞죠? 네, 맞아요. 나 안 나와요. 그 바닥을 한번 보실래요? 신호기 바닥을? 아, 거기 안 바뀌었어요? 아, 그러네. 오케이. 보라색으로 해드릴게요.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예쁘네. 그럼 여기도. 거기도 일일이 할 건 아니죠. 반나절 걸릴 거 생각하니까 너무. 그러면은 스택? 아니죠. 이제 카피를 배워볼게요, 떠니님. 포지션을 잡아보세요. 했어요. 그다음에 페이스트를 눌러봅시다. 페이스트. 오! 헐! 나 한 판에 성공했어! 정말 당해요. 우와! 짝짝짝짝. 우와, 미쳤다. 아름다운걸? 만족했다면 다행이에요. 아니, 나 여기 떠니 뒤에. 아주 아름답구만. 야, 이거 펭귄으로 하고 싶은데, 여기. 영수한테 부탁하면 금방 딱인데. 아니, 그거 탭 눌러갖고 만들면 되잖아. 탭? 탭 누르면 또니 얼굴 보이잖아. 아, 이거 보고 하라고? 아, 오케이. 네. 이 또니는 턱이 두 개인가요? 어디? 아니, 저렇게. 약간 나 지금 무슨 느낌 드냐면은 벌칙영상 찍은 것 같아. 네, 여러분, 드디어 제작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떤 각오로 플레이할지 인터뷰를 하러 가볼게요. 고고씨! 안녕하세요, 또니님. 아, 네, 수현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컨텐츠 하는지 알고 오셨나요? 네, 파쿠르 한다며요. 네, 근데 그 파쿠르가 제가 만든 파쿠르입니다. 네. 지금 이제 곧 또니가 만든 파쿠르를 하게 되실 건데 쉽게 깰 수 네. 있을지 어떨지. 그렇게 막 긴장하고 있지도 않고 그냥 물 흐르듯 해보려고요 한번. 지금 제 파쿠르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아, 지금 제 뒤에 물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 네. 이게 지금 물 흐르듯 간다는 느낌을 지금 표현하신 거 아닐까요? 아, 오, 그럴싸했어요. 저는 마크풀을 꺼놨지만. 그럼 네. 수현님 그러면 파쿠르 기대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깨시는지. 아니 그렇게 쉬울 것 같진 않은데. 아니요 제 수준에 맞췄어요. 왜냐면 일단 제가 깨야 되잖아요. 알겠어요. 그럼 빠르게 깨볼게요 그냥. 네, 오늘 녹화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예. 아, 감사합니다. 개꿀 녹화. 아, 도깨님 어서 오세요. 왜? 뭐 드시고 계세요? 귤이요. 요새 제철이에요. 아, 귤 저도 사주세요. 저희 엄마가 제주도에서 가져왔는데 가세요. 아, 어머니 저도 주세요. 아, 일단요.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깨님 오늘 무슨 컨텐츠 하는지 알고 오셨나요? 니가 만든 파쿠르요. 니요? 또니님이 만든 파쿠르. 아, 그쵸. 제가 만든 파쿠르입니다. 제가 또 파쿠르 실력이 덕계님이랑 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덕계님이 수준이 딱 안성맞춤인 파쿠르가 될 것 같아요. 나 할 말이 되게 많은데. 네. 누나니까 그러니 하고 넘기는 걸 다행으로 여겨주셨으면 하겠어요. 내가 지금 동갑이었으면요. 덕계님 그래서 이제 제 파쿠르를 플레이하게 되실 건데 그 각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기 저희 네 명이 그냥 다 깨버리고 1분도 분량이 안 나오면 어떡하시려고 본인이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아, 도깨님 그럼 도깨님은 1분도 안 되게 깨실 수 있다는 거죠? 아, 당연히 길이만 안 길면 1분이면 깨죠. 아, 길이는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 그럼 3-4분이야. 3-4분이네. 3-4분이면 밖으로 깰 수 있어. 오케이, 도깨님 기대하겠습니다. 네,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돈 열어주세요. 아, 어떠세요? 지금 기대가 되시나요? 그냥 그런데요? 좀 그 파쿠르를 플레이하시게 되는 뭐 소감이나 각오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냥 밥 먹듯이 하는 거죠. 밥 먹듯이. 네, 왜냐면 지금 오늘 하는 거가 참 마음에 드는 게 네. 그냥 마음이 편해요 그냥. 예, 네, 그냥 녹화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거는. 네. 아, 네. 그러면은 뭐 깰 수 있는 네. 시간을 뭐 예상을 한다면. 아, 근데 안 봐도 모르겠는데. 제 수준이에요, 다 파프로가. 아, 그러면 10분만 깨지 않을까요? 10분이요? 오, 생각보다. 근데 아, 어. 근데 뭐야? 그 길이를 모르니까 근데 또. 이게. 길이, 어, 길이는 그렇게 안 길어요. 근데 사실 저도 파크로 꽤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예. 최근에 좀 저 좀 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잘해보려고. 누가 잘하지 우리가. 저도 일단은 네. 만들면서 이렇게 해봤고 그래서 되는 걸로 다 테스트가 됐고요. 예. 이제 라더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저는 잘 안 부탁드립니다. 예. 왜 그지 같은 방은? 아, 그지 같다니 어떠니? 아름다운 방이구만. 앉으시죠. 왜 방송용 말투도. 아니 녹화 안 켰어요 아직? 켰는데요? 아 녹화 키셨.. 아니 저는 원래 녹화 킨 거랑 안 킨 거랑 똑같아요 또 님. 사실 안 켰어요. 아 진짜 빨리 켜요. 켰지 이미. 아 잠들 님. 왜요? 오늘 저기 무슨 컨텐츠 하는지 알고 오셨어요? 네. 전 다 알죠. 그쵸 다 알죠. 아 또 님 께서 이제 제가 만든 파쿠르를 하게 되실 텐데 아 부시지 마 안 돼 부시지 마 네 부시지 마시고 자 오늘 파쿠르를 임하게 되는 각오 한번 들어볼게요. 저기 누구세요? 네 각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거기 죽으시면 아. 안 되는데 일로 오세요. 아 그거 아. 밟으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일로 오세요. 아니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아 어, 됐다. 네 그러면 제가 대신 진행을 하도록. 아, 아 그거 가면 안 된다니까요 선생님. 아 진짜 진짜 망했어. 그러면 잠들님 그 상태에서 인터뷰 한번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예, 오늘의 예. 각오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어 살았다. 아 오늘 주의할 점 잔디를 밟으면 뒤진다. 아 딸깍 달아내버렸다. 뭐 하세요? 뭐 혹시 맵을 부시시면 안 돼요? 네. 랭 찍고 있습니다. 오케이 전 돈이에요. 개 못생겼죠. 미친 사람. 청소도 디립도 안 해요. 그냥 깨면 돼요? 아무것도 네네네. 안 하고? 네네네. 밑에서 맵... 기다리고 있으니까 하시면 돼요. 맵이 정말 정신없다. 돈이 칭찬 다섯 개 하기? 네. 그렇구나. 전 여기서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아, 안 돼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어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깨면은 좋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건 없어요. 아까 잔디를 밟으면 죽던데 한번 죽어볼까요? 우! 아! 아! 네, 죽지 마세요! 아! 와! 와 아, 이렇게 미리 버프를 주시는군요. 이거 밸런스 테스트 1도 안 했네. 토니가 안 깨봄 이거. 아니에요 모두... 제가 깨봤어요. 아니에요. 토니는요 네네네. 일단 네. 키가 크고요. 그런 네? 검소해요. 옷에 있어서 옷에. 옷이요? 옷을 여름 내내 하나만 입던데? 아니 미친 그런 거 왜 말해? 미친 사람인가? 이거는 떠니는 잘 먹고요. 어 떠니는 네. 철판을 잘 깔아요. 철판? 그 욕 네. 같은데요? 아 욕이 아니라 그만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남들 앞에서 이렇게 잘 한다는 거죠. 예. 네. 예의를 잘 예의를 지킨다. 예의를 지키진 않는데. 아, 그냥 이게 잘 앞설 수 있다, 나선다. 적극적이다. 오케이. 네, 적극적이고요. 에 작가로서의 역량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일단 한번 여기 가보시겠어요? 네네네. 여기 안 넣어도 되는 거죠, 호퍼에? 네. 에... 죽어! 아 까비.
아, 일로 앞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이제 칭찬을 다섯 개 하셨는데, 네. 뭐 어떻게, 어느 정도 마음에 드니까 열어드릴게요. 아, 진짜요? 한 번 더 날리고 네. 싶은데, 저 한 번만 더 날리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그래요. 그래도 돼요? 네네, 해놨어요. 이거! 아, 이게 좋네. 아, 네. 네, 방금 되나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정말 기지 같은 파크네요. 네네네. 너는 목하는 내깐 점프. 어떻게 했지? 토니 퀴즈 문제 1. 토니 채널 첫 요리 메뉴는 로제 파스타죠. 오, 그게 내 걸 봤나 봐. 이거는 저... 알죠. 네. 얼마나 거지 같은 거. 좀 어려워요. 봤으면. 제가 거기를 벗겨갖고. 여기요? 네네네. 아! 이렇게 한번 실패해주고. 여기가 좀 어려워요. 제가 만들었지만. 와, 쉽지 않네요. 네. 자, 두 번째 문제. 토니의 생일은 1월 19일이죠.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어떻게 알았냐? 어, 문제가 정말 개떡 같아요. 정말 제가 이터널 리턴 롤토체스 가장 최근에 재밌게 한 건 롤토체스죠. 오, 어떻게 아셨죠? 네, 다 알죠. 자, 쭉 오시면 됩니다. 길 따라서. 어, 예, 다 왔어요. 아,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여기서 이제 최종 스테이지입니다. 자, 오디션에 통과하시면은 이 파크로를 최종 성공하시는 걸로 치고 아, 있습니다. 네네네. 네, 한 곡 뽑아서 부르시죠. 네네, 잠시만요. 네. 제가 준비가 됐거든요. 잠들님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기대하고 네. 있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이 축하합니다. 저기요. 네. 이 토니 채널 저작권인데 괜찮으세요? 토니 채널 접고 싶으세요? 아유, 성공입니다! 아, 잡다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른 친구들이 하는 걸 이제 보시면 되세요. 자, 하시면 되세요, 이제. 오케이, 할게요. 네. 뭐지, 그냥, 어? 아,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아, 네, 실패했어요! 역시 어렵죠? 실패하니까 진짜 좋아해. 잠깐만. 저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야, 점프를 해야 돼요. 어, 되네. 어, 가만히 있으면 되네. 사다리를 부셨어야 되는구나. 뭐야 이게? 네 개인데요, 책은? 말로 하셔도 돼요, 말로. 어, 기권 있어요? 안 돼요. 기권 하시면은 벌칙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네네. 어, 그 칭찬이. 어, 잠깐만! 아니야! 아니야! 와, 깼어, 깼어! 깼어! 안 돼! 어디,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죽었어, 잠깐, 죽었어. 이러면 스포인트 되는 거 아닌가? 아, 다행이다. 아, 죽었다. 아, 스포인트 안 됐네. 칭찬 다섯 개 얼른 하세요. 열어드릴게요. 아, 생각하고 있잖아요.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말해보세요. 어, 일단은 키 네? 몇이죠, 도니님? 저 169요. 일단 키가 169예요. 아니, 왜 다 키 얘기만 하는 거야? 틀림도 그러고. 그 다음에 머리가 장발이신가요? 네, 머리가 장발이에요. 네, 머리가 길어요. 머리가 길어요. 네, 그리고... 그럼 표현 말아! 잠깐만! 아,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 미친, 이거 왜 막아놨어! 아, 씨, 막, 마지막 초 내칸 점프였네. 맞다, 내칸 점프 실패했다, 개꿀. 아, 비키세요. 여기, 아, 그러지 말고 칭찬을 하세요.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료 결제 하셔도 되고요. 오케이, 칭찬. 됐다. 아, 미친. 토니 채널의 첫 요리 영상 메뉴는? 어, 로제 파스타. 아, 라더님도 제 애청자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죄송한데 그 썸네일이랑 제목만 봤거든요. 아, 네. 그... 네네. 어, 뭐야, 잠깐만. 아싸, 이거 뭐... 여기서 실패했어. 키키. 이거 네 칸 점프예요, 저기 뒤에? 네, 맞아요. 잠깐만. 맞아요, 맞아요. 한 번에 가야 되나? 어? 됐다. 오, 뭐지? 너니의 생일은? 왜 조용하시죠? 저 혹시 검색하고 계세요 지금? 예? 아니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검색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 잠시 지금 뭐 어디 그, 사이트 좀 숨 좀 골랐습니다. 아니 예. 뭐 검색 됐다. 아니 저기요 알고 있었어 누나 생일 아, 왜 몰랐겠어 내가?
오케이 오케이. 네 알고 있죠. 당연히 라더드라면 알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지. 잠깐만 최근? 네네. 어 최근이면 롤체 같아. 어 어떻게 알았지? 아 왜냐면 나 롤 친주 돼 있으니까. 아 내가 계속 접속해서 그러는구나. 어 그지. 아 뭐지? 벌써 별거 여기네. 별거 없네 진짜. 끝이에요? 아니 아니야 쭉 올라오세요. 어 뭐야? 어 그거야? 네 라더님이 원하시는 곡으로 고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원하는 노래로 부를 수 있어요. 아 원하는 노래로요? 네 BGM을 뭐 저한테 틀어주셔도 되고 이게 막 저작권이면 무반주로 하셔도 됩니다. 후회하고 있어요 우리 다투던 그날 괜한 자존심 때문에 끝내자고 말을 해버린 거야. 금방 볼 줄 알았어. 날 찾길 바랬어. 허나 며칠이 지나도 네 잘 들었습니다. 아유 잘 만들었네. 아이고 아 네 잘 눌렀습니다. 아 네 좀 짜증나네요. 아. 이게 부르다 맘 느낌이라. 아 끝까지 부르고 싶으셨나요? 아 그건 싫어요 근데. 예. 아 너무 잘 부르셔갖고 경청하게 됐어요. 아 네 솔직히 너무... 말해요 듣기 싫어서 이거 넘겼어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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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생각보다 진짜 오래 들었어요 이거 지금. 너무 너무 잘 불러갖고 아마 엄청나게 엄청난 팬들의 환호가 예상이 됩니다. 정말 정말 성공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아, 라더님은 이제 네. 구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 이거 계속 듣게 되네 노래 잘하니까. 아 늦어요 빨리 해주세요. 왜 이렇게 진행하신다요? 오케이 오세요. 네. 네 뭐 하시면 됩니다. 녹화 녹화 누르시고서 파크로 깨시면 되세요. 아 미친. 아니 근데 너무 쉬운데요? 아니 아니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거기 거기 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토니 칭찬 다섯 개 하라는데 책이 네 개인데요? 아니 이제 말로 하셔도 되고요 책을 쓰셔서 주셔도 됩니다. 토니는 어떤 욕을 듣든 간에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요. 아 그러니까 아주 착하다는 거죠. 네. 토니는 거울을 보더라도 자신감이 넘쳐요. 아 그쵸 그쵸 자신감 저는 항상 넘칩니다. 토니는 하... 잠깐만요 여기요. 아 잠깐만요. 아 어렵잖아요. 쉽다며요 밖으로 1분이면 깬다면서요. 아 기다려봐요 어렵잖아요. 도깨 어, 뛰어! 뭐야, 감사합니다. 아니 뭘 뛰어 미친! 아니 이거 미친 사람! 야 이거 넥카점프 어떻게 했냐? 넥카점프 라더도 한 번에 먹겠는데 어떻게 했냐? 로제 채널의 첫 요리 영상 메뉴는 로제 파스타. 이거 개 쉬운데요 파쿠르? 도깨 이거 뜰림 찬스로 깬 거잖아 미친. 자 문제 2. 토니의 생일은 1월 9일. 아 저를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라서 잘 알죠. 토니가 하도 광고를 해대서 지 생일만 되면은 이 선물 줘라 저 선물 줘라. 문제 3. 토니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한 게임 이터널 리턴. 네 저를 잘 모르는 친구네요. 아이고 쯧쯧 그걸 틀리다니 아무도 안 틀렸는데. 야 50도 50이니까 빨리 가라. 아 알았어. 아 근데 뭐 이렇게 개똥같이 만들어놨어 문제들을. 아직 개똥은 아, 시작도 안 됐어.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야? 아 도깨님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원하는 곡 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어요. 네 노래 찾고 계신 거죠? 기다리겠습니다. 노래를 어 어디 가셨어요? 잠깐만 이게 끝이에요? 네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예요. 아 여기가 마지막 스테이지. 아니 나는 또 넘어가야 되는 스테이지가 있는 줄 알고. 네네네 네. 빨리 위로 아! 성공! 오케이 오! 미모야! 야 움직여줄 것 같아 이 자식아! 꺼져! 네 알겠어. 네. 나머지 분들 마이크 좀 꺼주세요. 수현님의 아,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여기 스포포인트. 그 당신 때문에 제일 떨어지는 거 알아요? 아 그 조용히 하세요. 수현님 하셔야 되거든요. 네 저 지금 빨리 할게요. 녹화가 끊어졌으니. 아 저기요! 잔나씨! 잔뜨씨! 이게 난이도가 어렵네. 어렵죠 어렵죠. 잠들이 있어서 잠들 칭찬 다섯 개 하기. 어 뭐라고요? 발로란트 골드 맛있는 걸 사줌.
어렵죠, 어렵죠, 어렵죠. 야, 빨리 안 해? 뭐야? 아니, 뭐야, 이거 누나 점프 보였는데. 팬님 일로 그냥 가셔도 돼요. 빨리 하세요. 이름 잠대리. 저 했어요, 다섯 개.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네, 넣었어요. 오! 이게 뭐야? 여기 밑에서 이거 쓰신 분이 오케이 하셔야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왜요? 빨리 하세요. 저 샀는데 발로란트 골드에 착하고 맛있는 걸 사줬고 선생님 열어놨어요! 성격이 확실함 성격이 확실함 보통 확실하다 하지 않고 시원시원하다 해요. 선생님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오케이 땡큐 땡큐 갈게요. 난 또니가 아니라 명령을 칠 줄 알거든, 수연아. 개 똑똑하다, 하트님! 그냥 바람에 누나가. 저, 하트님? 자체 밸런스 패치. 올라오면 되겠다, 오히려. 뭔가 점프가 안 된 느낌인데? 된다. 천천히, 조심히. 아, 준비하고 있어야겠구만. 또니의 생일은? 전 여기서 개고생하면서 올라오긴 했거든요. 1월 9일? 이거 알지? 왜냐면 아~ 톤이랑 나랑 이틀 차이라. 아이고 안타까워요. 아 대박이다. 했다고? 어떻게 했어? 뒤로 가서 했어. 토니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한 게임 롤토체스겠지 뭐. 롤토체스. 와 이거 도깨밖에 안 뛰었어. 아 진짜. 야 수연아. 아니 근데 이거 맞추면 기분이 나빠. 왜? 뭐야? 잘해. 자 이제 수현님이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아! 노래에 집중할 수 있게 아! 확보자! 아니야! 실패야! 아 실패네 해봐 다시 하세요. 노래 부르라고? 응. 네 그럼 저 요즘 빠져있는 노래 불러도 돼요? 응. 네 레베카 2박 1장입니다 싫어! 레베카와 함께 맨덜리 보던 날 굳게 잠긴 철문이 레베카 앞에서 무너지고 맨덜리의 높은 성격이 레베카의 코 네, 노래로 해주세요. 난 느꼈다. 저 나레이션 이곳에서 뒤에 나오는 거야. 아 그렇구나. 오케이. 밤바다의 깊은 신음소리가 저주를 부르고 검은 그림자들이 창문 틈으로 우리 쳐다봐 문을 잠궈 다도 망쳐 레베카 지금 어디 있든 멈출 수 없는 심장 소리 들려와 바람이 부르는 이 노래를 아 마음에 들어요. 그만 듣고 싶은가 봐. 마음에 들어요. 그만하세요. 그만 듣고 싶다. 끝까지 불렀어요. 나 끝까지 어서 돌아와 여기 맨덜리러 레베카 레베카 네 아 여러분이 모두 성공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하나도 안 네. 기뻐요. 아니 근데 이거 성공해서 저희한테 뭐가 있는데? 자 여러분이 제 파쿠르도 이렇게 깨셨고 해서 제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짝짝짝. 아, 저희한테 만 원씩 주는 거 아니었어요? 요 게임은? 뭔 개소리세요? 그런 말 한 적 없답니다. 또니 원형 탈모. 아 뭐해 미친. 안돼. 야 이거 헐 보기 좋다. 오 뭐야 완전 매주 보셨는데? 미친 사람들. 님 깨야 되잖아요. 네, 제가 깨야 돼서 저희 당신 깨는 거 보호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저희 할게요. 저희 당신 깨는 거 보호할게요. 아, 그럼 녹화가 너무 길어져서요. 선서. 다시는 이딴 컨텐츠를 들고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잠들 TV 일동. 그동안 또니를 사랑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니는 앞으로도 사랑해 주세요. 오늘부로 스스로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는 잠재 TV에서 만날 수 없게 되었지만 아이 뭔 소리세요! 아 선생님 뭔 소리세요! 도니 TV에서 네, 여러분 못다 만났던 것들 회포들 푸시고요. 다 네, 거짓말이에요. 잠재 TV는 네, 올라와있으니 정돈된 모습으로 일단 컨텐츠는 들고 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에요! 네, 도니님 그동안 고마웠어요. 안녕. Thank you. Thank you, 도니.